네, 건프로입니다. 최근 골목식당을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. 이번 둔촌동 편에서는 가장 핫한 게 튀김덮밥집이죠. 늘 골목식당은 가는 골목마다 화제를 몰고 오는데 이번에는 튀김덮밥집이 그 화제의 중심에 있어요. 백종원 대표가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건 장사에 기본이 안 되어 있다인데요. 과연 백종원 대표가 얘기하는 장사의 기본은 뭘까요? 튀김 덮밥집을 이제 막 오픈한 김보미 사장은 음식 장사가 처음이에요. 회사를 다니다가 장사를 처음 하는 거죠. 그래서 모든 게다 서투입니다. 사실 음식 맛에 있어서는 백종원 대표의 입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못 먹을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라는 게 직접 다녀온 많은 인플루언서들의 평가예요. 그러니까 맛있는 건 아니지만 중간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런데 백종원 대표는 왜 김보미 사장을 만날 때마다 지적을 할까요?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다시 또 악마의 편집을 운운하면서 이번 타겟은 튀김덮밥집이다라고 하는데요. 전 악마의 편집으로는 보여지지 않았어요. 사실 골목식당 초창기에는 악마의 편집이 존재했습니다. 제 눈에도 정말 너무 많이 확연하게 보였거든요. 그래서 이슈도 많이 됐었죠. 하지만 회차가 거듭되고 시청자, 출연진들의 의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방송은 편집을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, 최근에는.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재미가 조금 반감되는 부분은 있지만 많은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과 또 출연진들은 오히려 환영하고 있죠. 시청률보다 진정성에 무게를 더 두는 게 사실 맞으니까요. 백종원 대표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. 이번 튀김 덮밥집은 첫인상부터 백종원 대표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어요. 그리고 분위기가 슬슬 타겟이 설정되는 쪽으로 흘러갔죠. 중요한 건 백종원 대표가 이야기하는 장사의 기본에는 음식이 맛있고 응대를 잘하고 소환이 좋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제가 보는 김보미 사장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애티튜드였어요. 제가 일전에 올려놓은 영상 중에 장사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애티튜드 유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. 이쪽을 클릭하면 보실 수 있는데요.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건 예의, 센스, 자신감, 배품, 부정적인 마인드 이 다섯 가지입니다. 사실 이 다섯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게 김보미 사장이에요. 같이 등장하는 어머님과 남자친구는 예외고요. 오히려 그분들이 사장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. 김보미 사장이 예의가 없고 센스가 부족하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배품도 없으며 부정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그 부분들이 부족할 뿐이에요. 오히려 장점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. 손님이 들어올 때 큰 목소리로 까랑까랑하게 미소 지으면서 어서오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. 기본이지만 이것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. 다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, 그리고 백종원 대표와 제작진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복합적인 애티튜드가 과연 잘 표현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. 그리고 센스 부분도 아무리 장사 초보라고 하지만 이전 편에서 나왔던 것처럼 튀김기 온도가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있는 걸 보면 사실 말 다 했죠. 몇 달 정도는 장사를 했고 튀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라는 걸 감안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됐던 거죠. 자신감도 이 부분에서 표현이 되는데요.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누군가에게는 물어봐야 됩니다. 방송이고 나발이고 말이죠. 우리 가게에 온 손님이 우선이지 뭘 그리 더 생각할 게 있을까요? 제작진을 통해서라도 백종원 대표에게 연락했다면 백종원 대표가 면박을 줬을까요? 장사 초보인데? 몰라서 물어보는데?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. 상황실에서 뭐 전화로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직접 와서 알려줬겠죠. 오히려 방송에서는 아마 이걸 잘 살려줬을 겁니다. 의도치 않은 장면으로 제작진들은 더 환영했을 거예요, 아마. 왜냐하면 골목식당의 편집 방향이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으니까요. 손님에게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 자신감이 결여돼서 그렇죠. 고정 카메라로 보여지는 건 계속 부정적이고 남 탓을 하는 모습. 백종원 대표가 이야기하는 장사의 기본은 이런 거죠. 애티튜드. 튀김덮밥이 맛있고 없고를 떠나서 말이에요. 장사를 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, 내 성격까지도 뜯어고칠 수 있느냐,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. 애티튜드는 쉽게 변하지 않죠. 센스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
특히 이 장사 센스는 더더욱이요. 백종원 대표의 장사 센스, 대화 센스, 방송 센스를 보면 혀를 내두르게 되는데요.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타고났을까요? 네, 맞아요. 타고난 사람이에요. 겸손할 줄 알고 센스 있으면서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포텐을 터뜨려주죠. 하지만 타고났지만 아마 외식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배운 게 더 많을 겁니다. 특히나 방송은 더더욱 그렇겠죠. 방송을 하면서 늘었을 게 분명하니까요. 자, 다시 김보미 사장의 애티튜드로 돌아가서 그럼 김보미 사장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? 물론이죠. 지금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보세요. 얼마나 듬직한가요? 김보미 사장이 그렇게 될 때까지 옆에서 지켜주지 않을까요? 그리고 보수도 못 받고 일하는 어머님, 이 두 명이 없다면 김보미 사장은 이미 넉다운 됐을 겁니다. 혹자는 남자친구와 어머님이 있어서 더 징징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 아니라고 봐요. 장사를 이제 막 시작한 사람에게는 이 버팀목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걸 지금 남친과 어머님이 해주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아주 조금씩 김보미 사장도 바뀌고 있고요. 백종원 대표가 얼마나 못 참았으면 계획에도 없던 방문을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꾸짖었을까요? 방송이 아니라 땅 사장 대 사장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꾸짖었죠. 아니, 조언을 해준 거죠. 만약 그 상황에서 백종원 대표가 유명하지 않았고 방송이 아니라면 시도 안 먹힐 조언이에요. 옆 가게에 50년 내공의 장사 할아버지가 와서 김보미 사장에게 장사의 기본이 안 되어 있어 라고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. 당장 나가라고 소금을 뿌릴 수도 있어요. 그게 장사예요. 수학 같은 게 아니거든요. 공식이 없으니까. 그런데 김보미 사장은 참 운이 좋죠. 방송에서,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라 불리우는 외식업계 거장이 직접 인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주니까 말이에요. 컨설팅으로 따지자면 글쎄요,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? 앞으로 김보미 사장이 어떤 활약을 하게 될까요? 예고편으로 보니까 직접 닥트공사 기사님에게 전화해서 뭐 수리 관련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비춰지던데 다음 주에 이 포텐이 터질지 궁금해지네요. 사실 주방에서 비가 셀 때 아 정말 장사하기 싫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초보 사장이라 그런지 아직 그런 것까진 생각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. 장사하기 싫어지는 이유라는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시설 부분도 크거든요. 엄청 큰 스트레스니까요. 어쨌든 둔촌동 편에서 김보미 사장과 백종원 대표가 서로 앉아서 웃으면서 얘기 나누는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. 백종원 대표가 진심으로 얘기했고 김보미 사장도 알아들은 것 같았으니까요. 다만 걱정되는 건 방송이라서 그런 척 하는 게 아니기만을 바랄 뿐인 거죠. 다음 시간에는 둔촌동 옛날 돈가스 제2의 포방터 연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인데요. 방송 보면서 저 좀 울었습니다. 이 장사라는 게 사람을 참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구독 버튼 눌러서 장사 이야기도 같이 받아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곰프로였습니다.